라빈님께는 그리 말씀드렸지만 사실 나도 잘 모르겠어. 어쩌면 아래 노라버니가 완전히 란에게 지배당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 걸지도. 발밑을 조심하거라, 아라야. 신당이 꽤나 낡았구마. 네, 알겠사옵니다. 규모는 그리 크지 않지만 기둥이나 장식물들이 섬세해요. 처음 만들어졌을 당시에는 꽤 많은 사람들이 오갔을 것 같네요. 그래, 그랬던 것 같구나. 은님도 영수시니 신당이 있으셨겠죠? 저희 마을에 있는 신당밖에 보지 못해서 다른 곳의 신당은 어떻게 생겼을지 궁금하네요. 글쎄, 공인된 영수를 위해 그런 걸 만들 인간이 세상에 또 있겠느냐? 죄송해요. 어쩌지? 계속 은님이 불편해할 이야기만 하고 말았어. 리고모르에서도 그렇고 난 계속 은님께 폐를 끼치는구나. 저쪽 석판에 이 금방 지리가 그려져 있는 것 같구나. 확인해 보거라. 네, 네. 여기가 어디쯤인지 확실히 알겠네요. 이제 방향을 잡을 수 있겠어요. 그거 다행이구나. 네. 마을에 도착하면 칼론이라는 분이 있겠지? 엘수색대 분들은 윈스턴님을 구하기 위해 마계로 가실 테고, 만일 은님이 윈스턴님의 부탁을 거절하고 백기왕의 부활을 방해할 생각이시라면, 나는 지금 엘수색대 분들과 떨어져 행동하는 것이 그분들의 여정에 도움이 되는 길이 아닐까? 하지만 백기왕과 마주치는 걸 피하게 된다면 은님이 지금껏 보여주셨던 호의를 배반하는 꼴이 될 테니, 처음 만났을 때는 이렇게까지 고민하지 않았던 것 같아. 그땐 오라버니 생각만으로도 머릿속이 가득 차 있어서. 지금은 그때와 뭐가 달라진 걸까? 아라님, 뭔가 찾으신 겁니까? 아, 네. 이 근방의 지리가 표기된 석판이에요. 무슨 일 있으십니까? 고민이 많아 보이는 표정이십니다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디쯤인지 확인했으니 이제 출발할까요? 라비님은 어디 계신가요? 라비라면 열심히 고민 중입니다. 아까 아라님과 나눴던 대화로 생각할 거리가 많아진 모양이에요. 그렇군요. 라비는 평소에 생각할 거리가 많아지면 얼마가 걸리곤 결론을 내릴 때까지 고민하곤 하죠.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네? 아라님은 북부 제국에 있는 무가의 자제라 하셨죠? 전 권격을 주로 쓰는지라 채술을 기반으로 한다는 북부 제국의 무술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아라님께 대련을 청해도 되겠습니까? 대련 말인가요? 제 버릇이긴 하지만 머릿속이 답답할 땐 대련이나 수련으로 비워내는 게 효과가 좋았거든요. 그렇다는 건 가이아님도 고민하는 게 있다는 걸로 생각해도 될까요? 예리하시네요. 아, 물론 부담스러우면 거절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대련이라 오랜만이네요. 그럼 가르침 부탁드리겠사옵니다. 제안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라비님의 채술은 가이아님이 가르쳐주신 거였군요. 가르쳤다기엔 조금 민망하네요. 만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조금 알려준 게 전부여서요. 지금은 미샤와 함께 자신의 방식대로 변형해 사용하더군요. 무술이라는 건 아무렇게나 변형한다고 위력이 강해지진 않을 텐데, 함께 다니며 느낀 거지만 라빈님은 배움이 빠르신 모양이에요. 재능도 있겠지만
뭐든 열심히 하려 하니까요. 잘 모르는 와중에도 어떻게든 고민해 답을 내리려 노력하고요. 그러니 저는 그냥 나비를 믿어주면 될 텐데. 혹시 가이아님이 고민하고 계셨던 게 라비님에 대한 거였나요? 라비한텐 비밀입니다. 라비에겐 개인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아서요. 가장 힘든 순간을 라비 덕분에 이겨낸 적이 있다 보니 거의 가족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보셨다시피 아직 서툰 면이 남아있어요. 저는 라비가 아직 배우지 못한 부분으로 인해 상처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보니 라비님은 마계에 볼 일이 있다고 하셨었죠. 가이아님은 라비님이 마계에 가는 걸 걱정하시는 건가요? 그게 솔직한 심정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제 우려로 라비의 앞을 막아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애는 충분히 자신의 길을 찾을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라비에게는 제 걱정을 덜어줄 의무가 없습니다. 저 또한 그런 걸 바라지 않아요. 이건 순전히 제 마음의 문제인 거죠. 하지만 가이아님이 가슴 졸이고 걱정하시는 건 사실이잖아요. 가족이라면 걱정하는 것 정도는 충분히 말할 수 있지 않나요? 어떤 말은 의도와 다르게 해석되기도 하죠. 자신이 없습니다. 오해 없이 제 걱정을 전달할 수 있을지, 라비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방금 전까지 라비에게 다른 의견을 전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왔는데 민망하네요. 아라님께도 아라님을 소중히 하는 가족분이 계실 테니 이해해 주실 수 있겠죠? 가족, 소중하기 때문에 오히려 전하기 어려운 말들. 그렇구나. 내가 은님께 말하지 못하고 망설였던 이유들. 이렇게나 단단한 거였구나. 하지만 나는 역시... 감사합니다, 가이아님. 머릿속이 정리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민망한 이야기만 한 것 같은데 도움이 되었다면 다행입니다. 알아! 벨론들! 아, 라비! 이제 슬슬 출발하자. 자, 아라님도 어서. 하지만 가이아님, 저는 역시 그렇기 때문에 전해야만 하는 말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 응? 무슨 이야기 하던 중이었어? 나 끝난 참이에요, 라비님. 일금방의 지리를 확인했으니 라비님이 아시는 길이 나올 때까지 제가 안내할게요. 정말? 알아 든든해! 그럼 이만 출발할까요? 되도록이면 서두르는 것이 좋을 테니까요. 좋아! 출발!